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동명항입니다. 동명동. 국제에는 미 군정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공산군을 피해 고향을 떠나 월남해왔던 피난민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 피난을 왔지만 그 피난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말투 때문에 북한 사람으로 내몰리던 어려움으로 보호처를 찾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구장 직무대리 허버트 허워드 오남성 신부가 허버트 헤이워드 오남성 신부가 속초리에 성당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원 파트리치오 신부를 파견하였습니다. 원 파트리치 신부가 1952년 10월 1일에 교구의 인가를 받아 속초 성당을 세웠습니다. 연금정에서 돌을 캐내어 벽을 쌓았고 미군이 폐기했던 드럼통을 두드려 펴서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로부터 성당은 피난민들의 보호처이면서 속초에 거주하던 이들의 식량과 의약품의 배급처로 기능하였고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도의 장소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속초 시민에게는 이곳은 해맞이 성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화를 기원하는 역사, 문화적, 종교적 가치가 있는 자리네요. 그래서 이게 높은 건물 짓는 걸 반대를 해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시작했어요. 자, 동명동 동미를 구경하러 올라갑니다. 완전 생명력 강하다. 와, 저 집 봐라, 엄청 부잣집이다. 어? 여기 누구 집인지 모르는 장독이 엄청나게 많다. 이 집이 뭔데? 장독이 왜 저렇게 많은데? 뭐 식당 하나? 이 동명성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가이드님. 동명성당은 1953년도에 50... 다시 할게요. 네.